설마 뭐 저런 것 때문에 뭐또뭐 이미 죽어 있는 건데. 이미 피가 많이 차 있어가지고 이건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보급품. 뭐 쥐를 뭐몇 마리 죽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뭐 상관이 있다거나. 저런 사람들은 미리 이미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관없어. 자, 여기도 던져주고, 여기도 던져주고, 그래서 이 쥐들을 유인하는 거야. 자, 자, 가서 먹으렴. 여기 먹이가 많은데 빨리 절로 가. 저기 먹이가 많다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럼 그럼 그렇고 말고. 빨리 가서 돌려. 아주 스무스하게 잘하고 있어. 궁전은 나중에. 아, 그럼 스킬 찍을 때도 조심해야겠다. 암흑을 암흑이 치우겠다. 최우선적으로 전멸보다 암흑을 찍도록 하자. 2단 점프하고. 와. 트랩을 설치해놨구만. 이걸 제거할 수 있는. 저기도 트랩이 있네. 보통 트랩이 있는 곳은 아이템이 있습니다. 오이씨 형 잘 피했어. 소위화살. 오 소위화살은. 아 소위화살은 내가 필요가 없네. 10원짜리 5원짜리 5원짜리. 아 내가 이런데 이런데 이런게 있을 줄 알았어. 구리선. 이거 나중에 구리선은 그 팔아먹으면 됩니다. 제거관에 그냥 맞는 것 같다. 아니야! 저 살짝 피한 거야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반갑습니다 코로보. 아니면 부당하게 박탈당한 직책인 수호경이라고 불러드려야 할까요? 제국과 진정한 여제폐하를 섬기는 신하들인 저희 왕당파는 왕따파인 줄 알았다. 당신을 간절히 만나 뵙길. 그렇구만. 무기들을 가져가세요. 당신을 위해 제도에서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재료로 제작한 무기요. 수면화살을 사야 된다. 수면화살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없나? 예를 들어 수면화살이 10발인데 10발에서 20발 한 30발로 늘리는. 수면화살 20발이면 20명 제도만 맞추면 20명을 다 잠들게 할 수 있는데. 이 사람 죽었겠지? 어 죽은 거야.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어? 어 저 어, 좀 더 떨어져야 되는데. 질량 가속도의 법칙 그거 있잖아. 뉴턴의 사과 법칙. 그거 때문에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자, 열쇠를 열고. 여기 또 트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트랩을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 이렇게. 내가 바보같이 기억 못할 경우엔 위스키를 잘 살펴봐. 위스키를. 위스키를 잘 살펴봐. 암호가 필요하려면 위스키. 4 아 4 5 1 아니 이게 뭐가 어디 걸렸나봐 이게. 에? 4 5 5 5 5 1 노다지야 노다지. 이씨야. 삭. 수면 화살 안 주나? Won't get past me, sir. Do you know who we're hunting here? Don't try to take him out alone. 야, 여긴 또 어떻게 지나간단 말인가? Then try to make a lot of noise when you die. Knock something over if you can. Bastard. 한 명씩 잡아. 공중급습은 안 됩니다.
Let me know if you want to take my patrol. 설마 갑자기 뒤로 돌겠어? 옆으로 갈 때. Stay alert, you worms. Not getting out this way on my watch. 아이 진짜. 아, 좀 얘가 좀 어설퍼. 다섯 명이란 말인가? 다섯 명이라니. 더 이상 죽여선 안 돼. 무슨 여섯 명이야, 다섯 명이지. 어머. 씨발. 이거 어떡하지? I know you're here. Here you are. Somebody help me out. 너네 수영 못할 거야. 아유. 자, 빨리 가자고. 에이, 자. 더 이상 살생을 해서는 안 돼. 좋아, 적들은 수영을 못한다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아냈어. 수영을 못했다네. 어, 됐다. 아, 이러면 챕터가 끝났어? I'm Samuel, and I work for some good people who want very much to meet you. They said you'd come out here. 아, 다행이다. I'll take you to meet them. Just down the river from here. 몇 명 죽였지? 다섯 명 죽였지? 어서 갑시다. 자,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야, 다섯 명 봐봐, 임마, 다섯 명. 역시 대단하구만. 홍방님 다섯 명밖에 안 죽였겠다니. 다섯 명도 어쩔 수 없이 이게 죽여가지고 카오스 수치가 높다고 떴다고? 아니 왜 이렇게 안 죽었는데 그냥 다섯 명 이하로 죽여야 되나? 혼돈 수치가 높으면 안 돼? 아이씨, 어쩌지? Right under the Lord Regent's nose, and he don't. 전 챕터에서 10명 근처라서 챕터당 한 명 이하로 해야 된다고? Of course, if anyone finds out what we're up to, we'll watch. 야, 이건 말도 안 돼. And now that you've escaped, the Lord Regent's going to be tearing the city. 난 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야. 이거 왜 이래? Take you up to meet Admiral Havelock and the rest of the loyalists. The admiral's a man to be reckoned with. 이렇게 된 거. 서브캐를 잘해서 서브캐를 잘하면 그 혼돈 수치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다 죽이면 지난 회차와 뭔가 틀린 게 하나도 없잖아. 루트를 좀 더 변경을 해야겠어. 좀 더 침투 경로를 좀 바꿔야겠어. 생각을 해야 된다. 공방장 생각을 해야 돼. 넌 착한 사람이야. 아, 열쇠구멍을 왜 봐. 내가 죄진 게 뭐 있다고. 다섯 명밖에 안 죽인 사람이야. 직업이 암살자인데. We can continue this later, Lord Pendleton. The man of the hour is here. Corvo, I'm Admiral Havelock. A true servant of the Empire, like you. Until the Lord Regent purged those of us who wouldn't recognize his claim on the throne. And I'm Lord Trevor Pendleton. 넌 누가 봐도 이만 나쁜 놈이야. But we all act as equals here at the Hound Pits pub. This is a momentous occasion, Corvo. I'm going to come out with it. We've been building a coalition of loyalists. 만약에 첫 번째 챕터가 카오스 수치가 높다면 그 뒤에 두 개의 챕터를 카오스 수치를 낮췄을 때 이건 해피엔딩을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 We've got big plans, but we can't do any of it without. 과반수니까. We need your skills.
your ability in a fight. And in helping us, we're going to help you destroy the men who murdered the Empress. Sorry, you must be exhausted. We can discuss this further. 그 서브를 좀 해보자. 구해달라는 새끼들 한 명씩 다 구해주고, 뭐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 아마 카오스 치가 내려갈 거야. Yes, Piero's as much an artist. 피에로에게 가서 술집에서 왕당파를 만나야 되고, 부두 근처에 있는 피에로의 공방에서 피에로를 만나라. 피에로가 무기하고 각종 화살, 특히 수면 화살을 좀 많이 사야겠어. 멀리 있는 적들한테는 수면 화살이 진짜 와방이지. 저명한 자 세 줄 요약해라. 아, 참 길어. 약초. 얘네 집에 올 때마다 그 뭐 먹을 게 좀 있더라고. 리필 되더라고. 이런 거 다 돈 되죠. 여기서는 고래 기름을 많이 쓰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과 좀 틀려. 고래 기름을 이용해서 지금 막 무슨 밀링 머신을 돌리고. Perfect. Now plug it in. Perfect. 됐어. 빨리 무기를 업그레이드 해주시오. 화살을 활을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비살상을 하려면. Terror to them. If you just hold still, fit must be precise. 그렇지, 고래 기름이 석유 같은 건가 봐. 와, 안경알 저렇게 작으면 저게 보이나 저게? There, better now. I could create more for you. Upgrades for your gear, weapons. 스킬을 암흑을 업그레이드를 하자. 암흑을 업그레이드하면 좋은 게 숨겨진 길이나 경보기를 끌 수 있는 그런 경로가 나오잖아. 뭐 아이템의 위치도 나오고. 그리고 최우선적으로 먼저 암흑을 먼저 찍어. 그럼 여러 가지 경로를 또 찾을 수 있을 거야. 어디 한번 봅시다. 수면 화살. 일단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강화. 석궁 정확도. 석궁의 사거리. 454. 일단은 돈이 없으니까 수면 화살을 사겠습니다. 10개 찍고 석궁 필요 없고 이렇게 하면 자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왜 있어야 되냐면 배선 도구를 이용해서 아 그러네 배선 도구를 이용해서 만약에 경보기를 갖다가 나는 안 걸리고 적이 걸리게 한다면 적이 걸리면 적도 죽을 거 아니야. 괜히 샀네. 그럼 자러 가볼까? 그러네. 상대방을 죽이게 할 수 있는 모든 걸 쓰면 안 되네. 아이씨, 뭐 이렇게 생각할 게 많아. 이게 뭐 복잡해. 배선 도구로 적을 죽여도 카오스 수치가 올라갈 거 아니야. 아니, 지금까지 죽이기만 했는데. 야, 콜오브 듀티 같은 거 해봐라, 임마. 하루에 임마 100명 죽이는 거 되게 우습지. 아, 이거 우리 집인데 왜? 이제 절멸을 쓸 수 있구나. Hello, Corvo. Your life has taken a turn, has it not? 이 새끼 영화 배우 누구 닮았는데? 그 할로우맨에 나왔던 그 주인공. 딱 그냥 조용히 말하는 싸가지도 그 새끼하고 비슷해. I am the outsider, and this is my mark. There are forces in the world. 조니 뎁하고도 좀 비슷한데? 그러고 보니까 그래 케빈 베이컨인가 그 먹을 거하고 이름 똑같은 애 있잖아. Use this newfound power, my gift to you. Come find me. 엘티를 누르면 빠르게 질주한다.
부평남아 고맙다. 넌 그녀를 구할 수 없어. 자, 조금 있으면 이게 쭉 차죠. 그러니까 절멸을 시간을 두고 이렇게 하면 계속 쓸 수 있다는 거. 에밀리의 편지. 난 정말 슬퍼. 그들은 코르보가 어머니처럼 죽었다고 말하지만 전 그들을 믿지 않아요. 에밀리한테 코르보가 죽었다고 얘기를 했구만. 잠깐 기다렸다 또 쓰면, 저 올라갈 때 쓰면 이런 거였구만. 연속적으로 쓰는 것보다 이거는 절멸을 쓸 필요도 없다. 봐봐, 이런 기술력을 봐봐. 와, 여기에 올라타서 막 아, 상자 그냥 지나갔다고? 못 먹을 수도 있지. 그리고 저거 나중에 하다보면 좀 쌓일걸? 이제 업그레이드를 잘해야 된다. 선엔딩한테는 거신한테 무조건 도망을 쳐야 되지. 거신한테 절멸을 써서 또 암살을 해야 되니까. 아, 그냥 마음 편하게 플레이할까? 아니 그냥 유튜브에서 누구한테, 아니면 누구한테 시키는 거야. 자, 선엔딩 보소 봐갖고 엔딩 부분만 나한테 동영상을 보여주도록 해. 다른 사람이 플레이하던 동영상을 가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동영상만 나한테 보내줘. 그리고 내가 한 것처럼 뒤에다 붙여놓는 거야. 그렇게 참 편안하게 방송을 할 수 있을 텐데 나도 참 너무 정직해가지고. 에휴. 룬 심장을 왼쪽에 들면, 그러니까 이 심장을 이용해서 이제 부적이나 아이템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룬. 룬은 스킬을 업그레이드하는데 필요한 거지.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좀 적게, 2단계부터는 룬을 좀 많이 소비하지. 좋은 스킬일수록. 저기까지 날아갈 수 있나? 여기 떨어지면 될 것 같은데? 괜히 저기로. 멀어. 멀어. 이거 연속적으로 쓰면 이렇게 딱 이게 단다고. 자, 룬이다.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난 꼭 반드시 선 엔딩을 볼 수밖에 없어. 이제 아묵시아. 아묵시아 2단계가 아마 그 길이나 이런 거 다 보는 곳이고, 시간 왜곡은 쓸 필요가 없지. 시간 왜곡은 나중에 해가지고 어차피 룬도 없고 돌풍 필요 없고 그림자 암살, 이거는 암살할 때 써야 되니까. 민첩성, 활력, 이렇게 하자. 일단 암흑시약을 먼저 찍어. 암흑시약 2단계가 몇 개 필요하지? 암흑시약 2단계가 룬이 2개 필요합니다. 두 개 모아서 아마 선 엔딩을 보려면 이게 암흑시약 2단계가 훨씬 좋을 거야. 룬 두 개를 빨리 모으자. 다른 건 몰라도 암흑시야가 그게 좋더라고. 그 함정이나 이제 길차, 그 아이템 주변에 있는 이제 아이템이 보여지는 거. 그리고 부적을 주어야지. 부적들은 이제 그겁니다. 패시브 스킬 같은 건데. 야, 노다지 아니야?
아하하하하. 이런 노다지를 갖다가 이제 부적을 이것도 죽고 부적 죽고 이러면 부적 다 죽었지? 보자. 이 근처에 117m의 룬이 하나, 그 다음에 해블락 제독을 만나야 되네. 자, 이제 빠른 장착. 빠른 장착이 문제가 아니야. 능력, 뼈부적. 공증급습시 공증급습할 일이 없다. 능력 효과가 약간 향상됩니다. 모든 능력 효과가 약간 향상되나? 적들이 화살과 볼트를 쏠 시 당신은 더 빗맞추게 됩니다. 강물 친화, 수영 속도가 약간 빨라진다. 통통한 허파. 물속에서 보면 여기 필요 없고, 관음증, 열쇠구멍을 훔쳐볼 때 어느 정도 확대해 볼 수 있습니다. 섬세한 손길, 칼싸움 시 더 자주 이깁니다. 필요 없지. 폭발로부터 입는 피해, 위스키병을 쏘면 강력하게 하얀 쥐를 만화 대신 소비할 수 있습니다. 하얀 쥐가 당신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얀 쥐가 뭔지 모르겠네. 하얀 쥐를 만화 대신 소비할 수 있습니다. 독한 술. 폭발로부터 입는 피해 약간 줄어든다. 혹시 모르니까. 석궁. 수면 석궁을 여기다 넣어. 수면 석궁이 무려 10개야. 그리고 일반 석궁을 쓰지 말고 이거 암흑시야를 여기다 붙여. 응? 슉! 이런데 떨어져서 안 죽지? 어? 그래, 안 죽기야 안 죽지. Well, let's get down to it. First off, I know that assassination is dark business, but sometimes good men have to. 암살을 악한 건 줄 아는데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선의의 희생을 하자는 얘기인가? 난 착한 남자야. 나 마음 약한 남자, 나 우수에 젖은 남자. 요즘 안 그래도 가을인데. 인생을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인가? 시몬, 너는 아느냐? 나도 모른다. 낙엽이 떨어지는 이유를 아느냐? 죽이고 일지를. 그래, 죽이지 않아. 목표물을 죽이지 않아야 되지.